이번 주에 사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스타리아의 실내 공간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실제 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알려드렸죠. 실내 공간도 빠르게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최근 준대형 세단 K8이 공개가 되었고 전기차 아이오닉5가 공개가 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는 차량이 있죠. 프리미엄 MPV로 탄생한 스타렉스 후속 스타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었을 때 감히 카니발과 경쟁하기 힘들 정도의 의견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공식 이미지가 공개가 되고 나서는 반응이 180도가 달라졌죠. 외부 디자인이 기대보다 놀라웠다면 실내는 과연 어떤 경쟁력을 제공할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스타리아의 빠른 소식을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스타리아 클럽에서 보안이 완전히 해제된 스타리아의 외부 디자인에 이어서 실내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기 위해 핸들을 열게 되는데 이 핸들 디자인에도 스타리아의 핵심 컬러인 틴티드, 브라스, 크롬 컬러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디자인에도 컬러감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컬러 하나만 추가된 것인데 고급스러움이 정말 달라지는 분위기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1열 운전자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 계기판과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세단과 같은 차량에서는 매립형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죠. 하지만 스타리아와 같이 전고가 높은 차량이라면 이렇게 높은 시인성을 제공하는 플로팅 방식도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점에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공간을 보면 마치 신형 투싼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매립 방식에서 플로팅 타입으로 위로 솟아오른 것 같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동시에 투싼과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계기판의 디자인을 포함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UI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유사하고요. 내비게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의 경우도 디테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조기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과 버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의 경우도 약간의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해 보이네요. 센터 패시아 쪽이 이렇게 선명하게 포착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인포테인먼트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위로 더 솟은 디자인으로 과거의 스타렉스가 연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네요. 하이그로시 마감 소재는 오염 때문에 부담스럽죠. 하지만 실내 분위기에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고급 사양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0.25인치로 예상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쪽을 보면 3단 형태의 가장 위쪽에는 디스플레이, 중간에는 공조기, 하단에는 무선 충전 등을 포함한 수납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버튼을 보면 전원, 볼륨, 맵, 내비, 즐겨찾기, 탐색, 라디오, 미디어, 셋업 버튼이 제공되네요. 자세하게 체크해보니 중앙 부분에 제공되는 공조기창 내용이 세단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1열부터 4열까지 이용하는 차량에서 세단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공립 공조기를 중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스타리아는 1열을 포함한 후속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창을 확대해서 보면 버튼 구성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조기창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온도, 우측에는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투싼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구성이 되었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예전과는 달리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세단이나 SUV 차량과 달리 센터 패시아 하단에 기어박스 공간이 제공되지 않죠. 통풍 시트와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카메라, 주차 센서 등의 조작 스위치는 수납 공간 바로 위쪽에서 제공됩니다. 터치 방식으로 제공되는 인포테인먼트는 시동을 걸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조작을 인포테인먼트 패널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조작 방식에 있어서 터치라는 점은 분명히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이지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의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원형 방식의 직관적인 다이얼이나 토글 버튼을 몇 개 더 추가해 주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요? 스타리아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가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라서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스위치 방식도 좋겠죠. 비상 버튼은 센터 패시아 좌측, 송풍구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작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 놓은 점은 좋은 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스타레아의 계획파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 이거 신형 투싼이잖아. 사이즈를 포함한 내부의 그래픽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세 가지가 제공되고 5m가 훨씬 넘어간 차량에서 스포츠 모드의 느낌 과연 어떨까 좀 궁금해지네요. 스포츠 모드의 화면입니다. 레드 색상은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 스타리아의 파워트레인과 조합돼서 정말 어떤 주행 질감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하네요. 계기판 아래에는 특별한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 공간에는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용품을 넣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이나 선글라스, 지갑, 작은 수첩, 커피 쿠폰과 같이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권들을 넣어둬서 탑승자에게 센스 있게 한 번씩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에서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대시보드 중간에도 추가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계기판 아래의 수납 공간보다는 좌우로 좀 더 긴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용품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고요. 당연하겠지만 가장 큰 사이즈의 수납 공간은 조수석 앞쪽에 위치한 글러브 박스입니다. 다양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제공된다는 점이 좋네요. 또한 도어 트림 상단에도 수납 공간이 작게 제공됩니다. 눈으로 보여야 하는 뭐 볼펜이나 동전 또는 헤어핀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공간이라서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죠. 꼭 필요한 용품을 보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어 손잡이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제공되고요. 정말 많은 곳에 수납 공간이 제공되네요. 계기판과 스티어링 사이에는 한 줄로 조수석까지 연결되는 송풍구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를 지나서 조수석까지 길게 연결된 송풍구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개방감을 높이는 디자인 요소죠. 커다란 윈도우에 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송풍구의 디자인은 세로 디자인 형태로 제법 큰 사이즈가 제공됩니다. 운전석은 하이그로시 마감의 송풍구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컵홀더가 제공되네요. 컵홀더의 디자인이 원형뿐만 아니라 좌우로 긴 용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세워놓으면 정말 딱이겠는데요. 다만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애프터마켓 사장님들은 벌써부터 회로를 돌리고 계시겠죠. 스마트폰 거치대를 송풍구에 그동안 장착했었는데 스타리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빵빵한 중저역을 제공하는 보스군요. 기존 스타렉스에서 오디오는 승합차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고 좀 아쉬웠었죠. 넓은 공간을 풍성한 감성으로 채워줄 수 있는 보스 오디오가 제공되면서 감성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오닉5의 체험 행사를 통해서 보스 오디오가 제공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보스 오디오가 제공된 현대차가 아반떼, 소나타, 투싼, 아이오닉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모두 조금씩 다른 사운드의 질감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차량마다 차이가 제법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소나타와 아이오닉5 쪽이 좀 더 좋게 들렸는데 사운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스타리아에 적용된 보스 오디오 시스템 궁금해지네요. 룸밀러 위에 제공되는 오버헤드 콘솔의 디자인입니다. 카니발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테두리를 감싸는 부분에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처리하면서 고급감을 높였죠. 카니발은 안쪽이 버튼 좌우쪽이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디자인에 조금 차이를 두고 있네요. 버튼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카니발과 차이점이 있는데 카니발의 경우라면 스티어링 왼쪽에서 지금 보시는 버튼의 기능들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스타리아의 경우 오버헤드 콘솔 실내 안쪽에서 적용되네요. 어느 쪽이 보다 편리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활한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리아의 실내입니다. 천장에는 듀얼 선루프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1열 쪽 선루프보다는 2열 위쪽의 선루프가 훨씬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좌우폭은 예상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천장형 송풍구를 제공하고 또한 강성을 위해서 좌우폭을 좀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실내의 절반이 윈도우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 스타리아죠. 듀얼 선루프까지 선택한다면 정말 개방감 하나는 탁월할 것 같습니다. 차박까지 고려한다면 선루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차박을 하면서 별도 보고요. 의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는 것도 중독성이 정말 높은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루프와 필러를 보면 내장재 소재로 스웨이드로 예상됩니다. 스타리아에서 높은 감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격은 좀 높아지겠지만
프리미엄 미니밴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이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될 것 같은데요. 광활한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 윈도우 사이즈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죠. 하지만 실내에서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2열 윈도우에는 쪽창이 제공되는데 답답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옵션 등으로 아마 제공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2열 창문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줄이게 될 것 같습니다. 조작 방식은 수동으로 보이고요. 보스 스피커가 여기에도 제공되네요. 수납 공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과 3열 모두의 수동 커튼이 제공되고요. 카니발과 달리 3열 윈도우 크기는 정말 답답함이 없는 사이즈네요. 카니발의 3열 윈도우는 내부 쪽에서 본다면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 최소 카니발보다 3배 이상의 사이즈를 제공하면서 3열과 4열의 고객에게 탁월한 개방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트 쪽 뒤인 것 같은데 두 개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센터 콘솔 후면에도 충전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3열에도 충전 기능을 아마 별도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위치에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은 정말 좋아진 점이네요. 2열 출입구에 도어 스커프에는 메탈 재질의 스타리아 레터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두께를 다르게 디자인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제공하네요. 스타리아의 실내를 보면서 디테일에도 정말 많이 신경 쓴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캠핑카도 곧 출시가 되겠지만 모토홈의 끝판왕이 될 것 같네요. 2열, 3열, 4열 시트를 폴딩하는 경우 플랫에 가까운 완전하게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의 전고가 카니발 차량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에서 차박을 포함한 캠핑조 그리고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선택 포인트를 제공하게 될 것 같네요. 리어 와이퍼의 경우 히든 타입으로 제공되는데 SUV와 같은 차량에서 거의 안 보이는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하지만 히든 와이퍼가 제공되면서 후면부 디자인의 완성도는 역시 깔끔해지고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초로 공개된 스타레의 실내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스타렉스 후속 스타리아는 스타렉스의 후속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태생이 다른 차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타레의 실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스타리아 캠핑카가 출시가 된다면 캠핑카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타리아는 25일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요. 밴 모델인 카고의 경우 카니발보다도 아마 시작 가격에선 좀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4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는 스타리아 사전 계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스타리아의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